안녕하십니까. 저는 웹스 데이터 시스템 기술 지원부 김다정입니다. 오늘은 팔자, 곡선 이용 패턴과 스케치 이용 패턴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돕기 위해서 먼저 간단한 파트 파일을 만들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윗면에 사각형 모양의 프레임을 작성을 할 거고요. 스케치 탭에 사각형, 중심 사각형을 이용을 해서 스케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수는 350에 450이라는 치수이고요. 전체 프레임의 높이는 5라는 치수를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하시게 되면 프레임이 완성이 되었고요. 자, 먼저 저희가 살펴본 기능은 곡선 이용 패턴으로서 이제 말 그대로 패턴 자체가 이제 곡선을 따라서 패턴이 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먼저 시드 피처를 먼저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부에 제가 사각형 모양의 시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드에 대한 치수 정보는 첨부된 PDF 파일에 작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25라는 치수와 그리고 간격 치수는 50이라고 나와 있네요. 상단부에 있는 치수는 75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제가 돌출 컷 시켜서 형상을 완성을 시켰고요. 자, 근데 이 상태에서 곡선 이용 패턴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시드뿐만 아니라 이제 말 그대로 곡선에 대한 형상을 하나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곡선도 이 상단부에 제가 작업을 할 거고요. 컨트롤 8번을 이용을 해서 면의 수직으로 보기 기능을 이용을 했습니다. 곡선은 스케치 탭에 오시게 되면 자유곡선이라는 아이콘이 있으시고요. 2014 버전부터는 스타일 자유곡선이라고 해서 자유곡선의 형상 치수를 조금 더 편하게 제어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일정 시작 위치부터 임의의 위치를 클릭 클릭 하신 후에 이제 치수 값을 이용을 해서 완전 정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형 치수 아이콘을 이용을 하셔서 초반에는 길이가 220이라는 치수를 삽입을 하였고요. 상단부에 있는 포인트의 위치 높이는 35라는 치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가장 긴 길이는 320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도 값도 클릭 클릭 하셔서 60이라는 각도를 삽입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길이는 220이라고 나와 있고요. 두 번째 포인트의 위치를 정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35라는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유곡선도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해주실 수가 있고요. 자, 이 자유곡선을 따라서 패턴을 하실 수 있는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형 패턴을 화살표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제 곡선 이용 패턴이라는 아이콘이 있으시고요. 곡선 이용 패턴에서 먼저 이제 어떠한 곡선을 따라갈 건지 그게 선택이 되셔야겠죠. 그리고 패턴의 피처가 어떤 건지 제가 초반에 만든 이 사각형 부분 요게 패턴의 피처가 되겠죠. 자,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고 시드에 정렬을 할 건지 아니면은 곡선에 접합을 시켜서 패턴을 시키실 건지 그런 정보들도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미리 보기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확인 버튼을 통해서 기능이 정상적으로 구현이 되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스케치 이용 패턴이고요. 저희가 작업한 곡선과 기존에 이용했던 기능들은 삭제를 하고 이제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스케치 이용 패턴이신데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스케치를 이용해서 패턴을 하느냐? 전 스케치를 이용해서 패턴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패턴을 복사할 위치에 점을 찍어서 먼저 좀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요. 저희가 점의 위치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의 점 기능을 이용하셔서 패턴을 하실 위치에 클릭, 클릭, 클릭 해주실 수가 있고요. 자, 이 패턴을 하실 이 스케치의 위치에 대한 정보들을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드 피처의 가운데 부분의 중간점을 선택을 먼저 해주시고요. 이 중간점과 모든 점의 요소들은 수평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배치가 되게끔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얼마만큼 떨어진 간격에 배치가 되어 있는지, 점이 얼마만큼 떨어진 곳에 배치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도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5와 150이라는 간격이면 가장 멀리 있는 점 같은 경우는 325만큼 떨어진 곳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저희가 패턴을 하게 될이 점들은 반대편에도 동일하게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요소 대칭 복사 기능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반대편에도 동일하게 점들을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소 대칭 복사 클릭을 해주시고 어떤 항목들을 대칭 복사하실 건지 선택해 주신 다음에 대칭 기준까지 선택을 하시게 되면 대칭이 반대 방향도 동일하게 되시겠죠. 자, 추가적으로 점을 좀더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옆쪽 부분에 대칭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점을 추가를 하고요. 가운데 부분에도 점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부속 조건을 넣어서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간점 선택 기능을 이용해서 이 아래쪽에 있는 점과 수직이 되게끔, 자, 그리고 좌측에 있는 점과 수평이 되게끔 정의를 내렸고요. 자, 그리고 이 가운데에 배치되어 있는 점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작업된 시드 피처와 225만큼 떨어진 곳에 배치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점들의 위치도 지금 현재 완전 정의가 되어 있고요. 스케치 환경을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능 구현을 하기 위해서 선형 패턴을 풀다운 하시게 되면 스케치 이용 패턴을 이용을 해서 첫 번째는 어떤 점, 어떤 스케치를 이용을 해서 패턴을 할 건지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패턴화 피처는 요 사각형 컷 형상이 되겠죠. 자, 요거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점 스케치를 이용을 해서 패턴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패턴이 완성이 되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곡선 이용 패턴, 그리고 스케치 이용 패턴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자, 회전 피처와 수입 피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